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금 거리에 북한강을 품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에 위치한 당신의 전원 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양수역을 지나 큰 대로 변해서 불과 몇 걸음 걸어서 닿는 거리에 벽돌로 쌓아 올린 독특한 주택들이 합쳐져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은 젊고 도전적인 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취향과 생활에 어울리게 한 디자인 충만한 주택입니다. 주택 전체의 구성과 동선, 내부 마감과 자재부터 큼지막하고 팬시한 가구와 작은 소품까지 스토리를 듬뿍 담아 채운 양평 전원주택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 등 흔히 알려진 어느 한 가지 스타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매력을 모두 담은 집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맞춤 정장을 해 입은 듯 원하는 컨셉에 딱 맞는 인테리어가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본 주택은 양서면 모광리의 랜드마크적인 단지에 자리 잡은 주택으로 대지 175평에 건물 86평으로 건물은 본체 60평, 별채 26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락과 선룸, 지하실을 포함하면 실사용 면적이 무려 110평에 달합니다. 건물은 2023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부 공사로 정원과 울타리를 포함한 조경 공사가 남아있어 외부는 아직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양평에서 매우 보기 드문 주택이라 저희 유명 부동산이 예비 고객님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외부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추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가가 지은 공간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건물 총 86평으로 본체 60평, 별채 26평으로 규모감이 느껴지는 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체 1층에는 방 1개, 욕실 2개이며 2층은 거실과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침실이 배치될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침실의 각 화장실과 2층 방에는 복층형 구조로 다락방이 각각 존재합니다.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개인별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1층에는 마스터룸과 화장실, 공용 화장실, 그리고 커다란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두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거실과 주방까지 하나의 동선상에 막힘없이 이어지는 공간은 일체감이 느껴집니다. 메인 주방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발주한 가구로 고급스럽고 클래식하게 꾸며졌습니다. 프리미엄 마블로 견고하게 제작된 고급 아일랜드 싱크대와 조리대, 식탁 테이블이 공간에 맞춰 깔끔하게 설치된 아일랜드 주방은 품격 있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럭셔리, 키친 인테리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린 포세린 타일로 바닥을 시공하였고 따뜻하게 느낌을 전하는 벽면은 화이트 도배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추는 조명이 어우러져 실내가 한결 고급스럽습니다. 플랫하게 펼쳐진 거실과 주방 공간의 광활함은 더할 나위 없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진한 커피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간단한 서브 주방을 만들어 활용성을 극대화한 점 또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긴 거리로 느껴질 법한 거실을 지나 1층 마스터룸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는 욕실이 있으며 방 안에서 창밖으로 막힘없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경치가 펼쳐지며 남향의 햇살이 풍만하게 느껴지는 장소에 다다릅니다.
마스터룸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 건축 자재로 스위트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고급진 인테리어의 욕실이 인상적인 집이라 하겠습니다. 호텔 부럽지 않은 부부 욕실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아메리칸 스탠다드사의 고급 세면대와 고급 비대 일체형 변기를 설치하였으며 고급 이태리 포세린 타일을 전체 시공하여 유니크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은 어두운 색을 선택하여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들게 욕실 자재를 사용한 점 또한 인상적이라 하겠습니다. 2층의 구성은 계단을 지나 마주하는 거실과 양옆으로 오른쪽에 방 한 개와 왼쪽으로 방 두 개가 있으며 2층 욕실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복층형 다락 공간을 활용하여 침실로도 사용 가능한 점 또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2층의 방마다 박공 지붕 공간을 활용하여 다락방을 만들어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개인별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가성비와 친환경성, 그리고 단열성이 상당히 다른 공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본 건축가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목조주택을 선택하시어 건축하셨다 합니다. 현 주택은 규모와 형태에 따른 난방비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량 목구조 공법으로 단열을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더하여 고가의 단열폼을 사용하였습니다. 알루미늄 3중 시스템 창호를 전창에 적용하여 준패시브급에 달하는 단열 조건 또한 맞추었습니다. 이 주택의 매력 중 가장 큰 매력인 주택 뒤편의 별채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본채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별채는 20평으로 1층에는 거실과 두 개의 사무실 공간, 욕실이 있으며 2층에는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가족에게 힐링 공간이 되어줍니다. 선명한 컬러감으로 입체감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별채는 개인 휴식 공간으로도 훌륭하지만 친구, 손님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별채는 단순히 또 다른 공간을 만드는 의미 이상을 가집니다. 비록 가족이라 해도 개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이런 공간은 가족 관계와 소통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별채의 구성은 중앙에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홀이 있으며 양옆에는 사무실 공간과 쉴 수 있는 공간을 각각 두어 재택근무나 집에서 단독으로 일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욕실과 침실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서 다양한 매력을 지닌 주택으로 접근성 좋은 도로와 차량 4대를 주차 가능한
지하 벙커 주차장과 주택으로 이어지는 로비 공간 또한 아주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외부 수영장을 비롯하여 조경과 전체적인 주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드리며 빠른 시일 안에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175평이며 건평은 86평으로 매매가는 16억 9천만 원입니다. 본주택이 위치한 양서면 모광리는 두물머리 IC를 통하여 서울 잠실과 강남 지역 40분대의 접근성과 양수전철역과 자동차 10분 거리로 넓은 도로와 쾌적한 자연 환경이 뛰어납니다. 송파 양평 고속도로 개통 확정 및 서울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미래 전망이 매우 우수한 곳에 해당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입지 조건은 서울과 접근성이 더욱 빨라진 탓에 출퇴근이 용이한 실거주주택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양수초등학교, 양수중학교,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명문 양서고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다 보니 학군 수요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나 상당히 매력적인 주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100세 인생의 절반을 지나가는 나이쯤 우리 앞에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갈 긴 스토리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발휘하신다면 인생 후반전 첫 페이지로 기막힌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집과 땅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유명부동산은 예비 고객님의 행복한 전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저희 유명부동산에 오시는 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